내 집을 옆에 분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며느라기가 저녁을 잘 만들어서 사위 딸 아들 며느리 우리 어머니 이래서 가족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식탁 대화를 하다가 우리 청년들 칭찬을 하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부흥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커플이 참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명성교회 청년회가 부흥되는 건 명성교회 가야 시집장가 간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모이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맞아요. 이 주변에서 수원 인근 도시에 명성교회 물 좋다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물전에 가서 생선 살려면 물 좋은지 물 나쁜지 보잖아요. 그만큼 미남 미녀도 많고 아주 때깔 좋은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장가 가려고 명성교회 오기도 하고 시집 가려고 시집 오려고 명성교회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커플이 아주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물 좋은 게 뭘까요? 신앙 좋아야 하고 할렐루야 은혜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물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 좋다는 건 살아있는 생선을 물 좋다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은 행동할 줄 알고 뭔가 의욕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리고 모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물 좋은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바로 물 좋은 교회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은 활동하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사명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평판을 얻어서 이름대로 명성교회라고 칭송받는 물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내가 매주 토요일 밤마다 술집에 들러 술꾼들과 함께 술에 취하곤 했습니다. 몇 달을 지나다가 어느 날 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집에 들렀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술친구가 죽었어요. 혈액과 호흡에 알코올이 얼마나 배었던지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촛불을 끄다 그만 호흡에 불이 붙어 타 죽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들은 사내가 고개를 떨구면서 성경책을 달라고 하더니 그 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 술꾼이 자기도 알코올 기가 많아 죽을까 봐 그랬대요. 도로시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표정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은 연륜이 우리 얼굴에 남기는 서명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표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표정 관리 잘합시다. 저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거울 앞에서 대기하면서 제 모습을 수차례 봅니다. 미소도 지어보고 여기에 쪼그라진 주름들이 이렇게 땡겨서 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좋은 표정을 가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제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며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지만 찌푸리고 찡그리고 우는 얼굴에는 침 뱉고 싶어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 어떤 분은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환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썩소를 지으면서 아주 못마땅해서 변비증 환자처럼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얼굴이 환하게 은혜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만 보면 설교가 절로 잘 돼요. 그런데 오만 상호를 다 쓰면서 우거지 상호를 하고 썩소를 지으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한 교회에서 28년 동안 설교한 목사도 마음이 약해지고 겁나가지고 설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좋은 인상, 표정 관리하려고 애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는 구두 세 켤레를 들고 우리 집사님 그 가게로 구두 닦으러 갔어요. 어떤 여성분이 서로 대화하다가, 야, 인사드려. 우리 명숙교 목사님이셔.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인사를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 뒷말이 이래요. 명성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요. 아니 뭐 인상 좋은 거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밝은 표정 짓는 거 사람을 친근감 있게 해요. 좋은 인상을 여러분이 표현하면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상이 더러우면 오던 사람도 도망가요. 꼭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강도 같고 그러면 붙었던 사람도 떨어져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정이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표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한번 옆 사람 다시 봐요. 좀 변했나? 조금 변했지요? 처음에 할 때는 뭔가 못마땅 무뚝뚝했었는데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좀 달라졌어요. 본신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1차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위협을 느끼고 아수르 사네립 왕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해서 군대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뒤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또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겹겹이 포위를 하고 그러면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의기양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게 됐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이 위험 속에서 이 난국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기적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시며 나라를 구해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걸 배경으로 해서 시를 지어서 부른 게 본 시편 46편이에요. 오늘 주보를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는 뭐 당연히 잘 써있거니 하고 하다가 제목이 잘 써있나 하고 봤더니 갈급한 신앙인가 뭘로 써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갈급한 성도의 신앙이라고 적었다 지운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유명한 제목을 적어놨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데 환난당할 때 만날 큰 도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편 루터의 유명한 노래 384장 오늘 회중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영감을 본시에서 얻었다요. 바로 이 찬송을 루터의 시라 오늘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 세기를 지나오면서 본시는 많은 작곡가들에 의하여 아름다운 노래로 불려졌으며 예배 의전과 성경 문학에서 인용되어 왔습니다.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본시를 읽으면서 고난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환난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시가 바로 본문입니다. 사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시 유다가 직면한 위기는 땅이 요동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어닥치는 것처럼 큰 환난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 앞에 자신의 전 생애를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을 체험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담대한 신앙은 위기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해야 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혼자 서 있는 연약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7절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유다가 아수르 군대에 애워싸여 마치 갇힌 듯할 때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는 유다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요지부동 항복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성중에 양식이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이 급수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이 요동치 않고 항복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성중에는 식량도 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보급로를 다 차단했는데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민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적시는 시냇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물은 실로암 물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은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한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동치 않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는 오히려 대패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칠흑 같은 밤이 온다 할지라도 새벽이 이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모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농사짓지 않냐고 거둬들이지 않아도 먹였던 만나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지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에 새벽바람을 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요동치 않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로다, 이런 새벽의 은혜, 새벽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인은 아무리 대적의 군사력이 흉흉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지만 요동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대적들이 너를 치러 오지만 여호와께서 막으시면 한 길로 왔다가 패하여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하 17장 45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을 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장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장군과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들판에서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비의 심부름을 받아 전쟁터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시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니 이스라엘 군대들은 왕부터 부들부들 떨고 있고 상대 군대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놈들아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누구 한번 나한테 덤벼봐라고 여호와를 모독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은 그가 나가려고 할 때 왕도 만류했고 형들이 붕괴하면서 겁없이 나선다고 책망을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놈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하여 그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그와 대결했을 때 승리는 창도 없는 칼도 없는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이 붙들고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의 계가를 풀 것이며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로 11절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왕밖에 하는 천재지변, 성도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앗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 파멸되었습니다. 전쟁에 소용된 칼과 수레는 불타고 승리하신 하나님만이 만방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시인은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은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만방에 평화를 베푸시는 은총을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 또한 사단의 세력들에 의한 위기가 매 시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에 나가야 하고 전투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과 겨루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될 것이며 환경과 대결해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질병과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또는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도 외면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투 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앞에 우리가 비겁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려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승리는 역사 속의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심은 물론 우리에게 평화를 베푸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편에서 멸망 직전까지 갔던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잠든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자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총칼 가지고 대결한 것도 아니었는데 활 하나 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대군인 18만 5천 명이 몰사당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승리의 영광을 통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도 초자연적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래도 기억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러면서 후렴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면서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오히려 성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 우리의 가진 시간,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종막나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파도처럼 위험스럽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절대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랍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도울자요, 우리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긴다면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포위망에 좁혀오고 조롱과 멸시와 위협받고 있던 예루살렘 성 유다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대군이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새벽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당시에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육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